첫인상이 특별했던, 남달랐던. 그치. 첫인상? 네. 목줄 있어. 되게 소심했어요.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. 엄청 소심했어요. 야, 소심한데. 좋은 말이 아니잖아. 아니, 근데 좋은 쪽으로 바뀐 거지. 구자. 아닌가? 저 구자옵니다. 어, 구자옵니다? 네. 특별했어요? 남달랐어요? 남달랐어요. 잘생겨가지고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입 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되게 촌스러워. 아, 저는 민호 형 가겠습니다. 제가 중학교 시절 때 WBC 선수였거든요. 근데 실제로 볼 수 있어서 특별했죠. 같이 뛸 수 있어서 더 특별했죠. 첫인상이 특별했던 선수는 저도 구자욱 선수. 아, 딴 팀에서 너무 멋있게 봤는데 생활해보니까 라카 정리하네. 야구밖에. 옷도 한 번에 다 벗어. 깼어요. 민우 눈은 깨끗하세요. 자욱이야. 이유? 얼굴 안 돼요. 이유가 그건데요. 나 얼굴 안 돼요. 이미 누가 좀 걱정하고 왔어요. 딱 그게 생각났어요. 자욱이야. 잘생겨서. 네. 영웅이. 영웅이 눈빛이 좀 이상하면서. 눈빛이 이상하다고요? 영웅이가 저 후배인데 저 아직 좀 무서워요. 전 여기서는 아닌데 승규 첫인상.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? 배우 승규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승규 경기고고 제 인천고고 대만에서 전준령한테 만나서 경기하는데 승규가 도루를 했는데 제가 퇴가하려고 했는데 승규가 제 정강이를 찬 거예요. 어? 차가 좀 아파가지고 딱 봤는데 승규가 아 미안하다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쟤 좀 과격하네 했는데 다음에 또 주자 나갔는데 또 도루 해가지고 근데 또 까더라고요. 그때 승규를 어째 약간 좀 나한테 뭐 불만 있나 했는데 같은 팀에서 만나더라고요. 그런 비하인드. 저도 승규 형이요. 저 11월 달 처음 왔는데 텐션이 남달라가지고 승규 형 보고 좀 놀랐습니다. 저 민규 형이요. 민규 형 재밌었어요. 혜승이가 첫인상이 좀 좋았습니다. 저한테 좀 신선했어요. 활발했어요. 네, 활발하고 막 야구장에서 이제 엄청 즐기더라고요. 그래서 혜성 선수랑 승규 선수랑 같이 있어서 어제겠죠? 아, 둘이 케미가 좋죠. 저는 처음 와서 재현이랑 현준이랑 헷갈렸어. 머리도 똑같고 막 이래가지고 비슷하게 생겼어. 약간 분위기가 비슷해가지고 저예요. 두 분 좀 친해졌나요? 많이 친해졌습니다. 조용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말 많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누구를 해야 되지? 나 수마. 어? 나 요즘 지분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난 더 나는 이런 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. 생각해보고 좀 더 다시 할게요. 네, 기다리겠습니다. 와, 너무 많은데? 저는 한 명을 꼽을 순 없고요. 저 신인 때 딱 여기 처음 왔는데 다들 야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. 그게 좀 저한테 충격이었어요. 나름 다 막 잘한다고 해서 왔는데 너무 다들 너무 잘해서 그게 충격이었어요.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처음 봤을 때 다 제가 막내잖아요. 다 무섭고 막 처음 보니까 23 지는 신인 중에 고르자면? 지금 봤던 애들 중에 코너는? 코너 선수? 네. 뭔가 장난기도 많을 것 같고 시현이 형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. 저는 건우. 이군에서 이제 인맥 같이 하면서 건우 듣기로는 장난기 많다고 했는데 더 그런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놀랐고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. 건우 선수 말이 많아요? 이상한 말을 계속 해가지고 저도 이제 질문하면 답은 해주는데 말이 약간 티키타카지 않아가지고
저는 계속 그냥 들어주고만 있고 그건 계속 말만 하고 하니까 힘듭니다. 룸메이트 하면서 그럼 건우 선수가 말을 쉴 때가 있어요? 쉴 때는 잠잘 때. 첫인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저 삼성에 있었던 최원재 선수가 그 신인 시절 때 저하고 룸메이트였거든요. 근데 보통 이제 어린 선수들이 저한테 쉽게 잘 다가오는 선수가 없었는데 이 선수는 밝은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놀랬던 게 쉬는 날 좀 낮잠을 잔다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밖에 나갔다 와서 저를 깨우더라고요. 낮잠 자고 있는데 아 선배님 일어나보세요. 일어나보세요. 어 그래 무슨 일이야? 쇼핑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산 이제 쇼핑 물품을 딱 꺼내면서 선배님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. 이거 어떠세요? 잘 샀죠? 쉬려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저를 깨워버리고 그러길래 아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. 나한테 보통 애들이 말도 잘 못하는데 얘는 뭐지? 생각이 없는 건가? 근데 항상 밝고 또 선배들한테 잘하고 이런 모습이 예전에는 그런 선수도 없었는데 그 선수가 그때 저 룸메이트는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. 혹시 통화하거든요. 네, 안 본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. 근데 삼성라이온즈 팬분들도 최원재 선수 기억하시는 분도 많은데 짜증나죠. 지금 내가 자다 일어나서 이거를 야 미친 거 아니야? 이 말부터 나오지 않겠어요? 안 달랐다. 저는 제이기 형이 좀 안 달랐던 것 같아요. 잭 선수도 살짝 뭔가 웃긴 포인트가 있죠? 네.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은은하게 사람이 좀 약간 가 있어요. 만만치 않은데? 이게 사람들이 자꾸 보는 것 같은데 제이기 형도 좀 비슷해요. 카메라에서 나가 있죠, 제이. 네, 야구장에서는 안 해요, 제이야. 방에서만. 네. 제가 그거 꼭 잡아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 직원 중에 대충해서 남자 찍었습니다. 생각보다 너무 착하시네요. 손님이 메이크. 전 고르지 못해요. 좀 무섭고 그럴 줄 알았고 생각보다 재밌으시고 착하신 것 같습니다. 가장 맛있죠? 네. 엄청. 영상 편지 하나 하겠다고. 아 영상 편지 하나 해. 바로 가자. 영상 편지 사랑을 담아서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네, 알베르. Está muy fácil esa. 사랑하시나 뭐 물어봤어요. 사랑하시냐고 광고 보시고. 뭐지 명도 mucho. 네 많이 사랑합니다. Como si fuera familia mía. 첫눈에 딱 들어오셨어요, 명도 지금. Desde el principio que le vi. Desde el primer día hubo química entre él y yo, o sea, como coach entre jugador y coach. 된장찌개로 마무리 캠프 붙잡으셨잖아요, 명도 지님이. 혹시 식사를 따로 하셨나요? 어제. después de la temporada 2명 sí hemos salido varias veces 네 원래 코치는 자주 밥 먹어서 gracias 감사합니다 제 이거 아니에요 그럼 사랑하고 아 아니 끝이 못해 쟤 이상해 왜 저래 진짜 어 외국 코치님은요 그러면 렐라 선수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렐라 좋았죠 눈썹이 저렇게 이쁜 애는 처음 봤어요. 그 된장찌개 회담 네? 하셨어요? 아직 못했어요. 제가 시간을 안 내줘요. 두 분 식사 자주 한다고 하시던데요? 아, 자주 먹긴 한데 집에서는 아직 안 해서 좋았어요. 된장찌개 드시다 꼭 인증샷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나한테 계속 보내긴 하는데 집에서 먹는데 감사합니다. 네.